네, 김정은의 이모부, 미국에 망명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입니다. 아무도 잘 몰랐는데 만천하에 공개된 사실이 있었죠. 안철희 소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17년 전에 미국으로 망명한 김정은의 이모부, 저 KBS와 직접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요. 그 얘기를 저희가 직접 듣고 나서 소장님과 얘기를 이어가 보겠습니다. 같이 듣겠습니다. 내가 그 김정일 위원장 옆에 한 거의 20년을 거기서 보면서 권력의 부상함이랄까, 권력의 비정함이랄까, 그건 요 가운데 있는 게 큰, 그건 좋진 않을 거라고 생각이 계속 들더라고요. 자, 저 얘기를 좀 설명해 주십시오. 이강 씨인데 김정은의 이모부가 맞긴 맞는 거죠? 네, 틀림없고, 네. 스위스에 유학할 당시에는 박권이라는 이름도 또 사용했고, 네. 그래서 뭐 이모부가 확실한데, 어쨌든 저분이 뭐 김정은의 어떤, 김정일의, 그 당시 이제 망명할 당시 김정일은 58세였습니다. 네. 김정은은 이제 14살이었고, 네. 망명할 때뭐 비종했다는 등 여러 가지 좀안 좋았던 일이 있기 때문에 네. 네. 망명할 수밖에 없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김정일 위원장. 그러니까 자기 남편의 언니의, 아, 죄송합니다. 자기 아내의 언니의 남편이니까, 그렇죠. 뭐, 비교적 동서간? 가까운, 아, 그렇죠. 동서간이요. 동서지간인데, 네네. 동서지간 옆에서 20년을 보냈기 때문에 굉장히 대우가 좋았을 것 같은데요. 대우가 좋았을 것 같은데,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그 당시 네. 이제 이철 대사, 지금 이수영 외무상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 사람이 현지에서 이제 돈을 쥐고 있고, 돈줄을. 이 네. 사람도 이제 김정은을 케어하니까 자기한테도 돈을 좀 사용할 권리를 줬으면 좋겠다. 네. 근데 거기서 아마 이렇게 트러블이 생기면서 결국 그것이 이제 김정일에 대한 불만으로 커져서 우리는 밖에 나가 잘 살겠다, 열심히 살겠다, 이런 네. 편지를 이제 김정은에게 써놓고 네. 떠나게 된 것입니다. 자, 1998년에 미국으로 망명했으니까, 이제 이모부로서, 정은아, 우리는 나가서 열심히 살겠다. 이런 편지를 남겼는데, 17년 전이면 김정은이 뭐 10대 중반쯤 됐던 어린 나이 때니까, 그렇죠. 복잡한 사정을 다 알았을지 몰랐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렇죠. 14살이었는데 아마 이강이라는 사람이 나갈 때는 아마 김정일이 앞으로 한 30년은 더 집권할 것이다. 네. 멀리 보고 나갔지만 뭐 그렇게 오래 못 살고 김정일은 죽었고, 네. 어쨌든 김정은이 그 당시 후계자가 되리라는 예상을 아마 이 사람들도 전혀 못했기 때문에 네. 나갔지, 네. 후계자가 되리라고 알았더라면 조금 또 생각이 달랐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좀 불편한 질문 한 가지 드려야 될 때가 됐습니다. 안철 소장님. 자, KBS가 전화 인터뷰를 했는데 사실은 이제 이분이 주목을 받게 된 이유가 있는데 저 안찬열 소장님이나 강명도 교수 같은 이제 탈북자 가운데 방송에 출연한 분들이 사실과 다른 얘기를 너무 많이 한다고 명예훼손이라고 소송을 했거든요. 이 얘기 들어보고 그 얘기 직접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미국에 살면서 한국 TV를 여러 차례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 아무런 이유나 근거도 없이 놔두고 온 방송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에 대해서 저는 볼 수가 없어서, 그 사람들 말하는 건다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은 없어요. 아, 억울해서 가슴을 상상 뛰죠. 억울하다고. 그건 말도 안 되는 말이겠고, 그렇게 험악한 말들을 하는가. 자, 어떠세요? 이제 안찬일 소장님이 이제 김정은 일가에 또 고영희, 고영숙 이 자매와 관련된 얘기할 때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했다 그러는데 어떤 얘기를 하셨던 겁니까? 뭐 제가 주로 한 얘기는 네. 뭐 이제 와서 뭐 내가 무슨 소송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네. 저는 주로 이제 그 고경택, 즉 네. 저 이제 고영숙의 이제 아버지 네. 고경택 일제 시대 때 이제 그 군복 만드는 공장에서 작업반장 내지 직장장으로 일했다. 네. 이것은 북한에서 볼 때는, 북한의 계급적 구분으로 볼 때는 네. 철저하게 이것은 친일파입니다, 북한 기준으로도. 네. 그래서 나는 그것을 이제 언론의 자료, 보도 자료를 보고 말했을 네. 뿐이지, 뭐그 외에 어떤 개인적인 명예를 훼손하는 일은 전혀 한 적이 없다, 저는 그렇게 네. 말씀드리고, 네. 아마 저분들이 이제 와서 명예가 필요하다, 네. 훼손된 명예를 복구한다고 하는 것은 뭔가 세상에 나와서, 그동안은 조용히 살았지만 뭔가 세상에 나와서 살려는 의지가 있기 때문에 저렇게 명예훼손의 소송을 들고 나오지 않았나, 이런 면에서 그 의도가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그럼 뭐 다른 것 때문에 혹시 문제가 된건 안찬열 소장님은 또 없으세요? 저 같은 경우는 뭐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잘 알지도 못하고, 그렇기 네. 때문에 무슨 뭐 마약을 했다든지 성형술을 했다든지 이런 건 제가 언급한 기억이 없고, 그것은 아마 네. 소송장에도 직접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 다른 분이 아마 좀 연예 프로, 네. 저 이런 거 오락 프로에 나가서 잠깐 네. 언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지금 얼굴이 흐릿하게 처리된 분이 이제 리강 씨인데, 왼쪽에 강용석 변호사가 보이는데, 이제 강용석 변호사가 이 소송을 처리하는 건데, 혹시 이렇게 명예훼손 혐의로
이게 뭐 소송을 당하면 무슨 서류 같은 게 날라옵니까? 아직 아마 그게 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 네. 주소로 날라오거나 전화로 오려면 조금 시간이 걸린다고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마 좀 받게 되면은 좀 더 자세한 얘기를 좀 들어봤으면 좋겠네요. 네, 그때 받으면 제가 다시 또 여기 나와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